바다의 가치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흡수원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육상살림이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흡수원입니다. 최근에는 해양 생태계도 신규 탄소 흡수원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연안의 염습지와 염생식물, 잘피를 통해 해양 생태계가 흡수, 저장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광범위한 염습지와 염생식물, 그리고 잘피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안 습지는 육상 삼림에 비해 면적은 좁지만 탄소 흡수량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블루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블루카본을 통한 해양 생태계 기반의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내고자 블루카본 현장조사, 탄소 저장량 산정, 공간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해양환경공단이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블루카본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나아가 해양수산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블루카본의 무한한 가치를 발굴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